얘를 증감표하고 이렇게 그림을 잘 이용해서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거 하고 이 위에 있는 점에서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 중에 뭐라? 크지 않은 값.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지. 네. 중에 크지 않는 값이니까 작거나 같은 거? 네. 미인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 Y 꼴 절대값 X 그래프와 Y 꼴 절대값 Y 그래프. 절대값 Y가 제잖아. 네. 그럼 이거는 절대값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그래프와 뭐? Y는 절대값 X 그래프.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된 그래프지. 와? 요거라면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은 놈이잖아. 네. 얘가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게 몇 개? 하나, 둘, 셋. 그게 아니라 K가 돼가지고 K를 갖고 확대 축소를 해서 K 때문에 이건 뭐야? 이 그래프가 점점 X축에 붙을 수도 있고 점점 바짝 올라갈 수도 있잖아. 얘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는 정해져 있으면서 여기 있는 하얀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뭐야? 미분천정. 아, 미분이 불가능한 게 딱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지금 엄청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왜냐하면 직선이 있고 이건 뭐야? 이게 그 이 그래프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한없이 커지니까 언젠가 만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은 첨점으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선 하나도 없어야 돼. 네. 그러기 위한 조건은? 그리고 그걸 본인이 찾아야 됐다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형태 이면 여기 하나 밖에 없더라. 따라서 위에 전부 좌표로 t, kt 제곱 2에 마이너 t 승이라 하고 0, 0 사이에 뭐지 이게 y는 x가 접선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 두 가지 표현해야 되니까 t 빼기 0분의 kt, 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에 마이너 t 승 빼기 0이 1이라고. 이거 가 미분한 거잖아. 미분하면 k에 2t 2에 마이너 t 승 더하기 t 제곱 2에 마이너 t 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어디로 하나? 1이 가나? 이쪽으로 가라. 잠깐만. 저거를 저기다 넘어갈게요. 어, 일단 T는 요거를 그냥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넘기면 어디야? K T 2에 마이너 T 승이 1? 네, T 제곱 요거 넘어가니까 T 약분 아. 0은 아니니까 또 저기다 넣으면 되잖아. 어디를? 저 t에 2에 마이너스 t승은 k분의 1이니까 저걸 적다 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래? 그럼 여기에 넣으면 이 1은 이래 돼? 네, 이 1은 k 이거니까 2, 2야? k분의 2t 근데 2t죠 요건 2 아니야? 요건 2지 2.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마이너스 있고 요거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네. 1인가? 네. t는? 1. t가 1이니까 k는? 2인가? 네. k가 2. 최대값을 구하라면 2. 2. 네.
근데 잘 보면은 2라는 말이 뭐야? 최대가 2라는 말이 2보다 크면 얘가 뭐라? 삐져나온다 그렇게. 미분이. 여기서 작으면 아예 안 만나면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접할 때도. 정말 정말 좋은 문제 아니냐고.